충남 보령시가 충남 최초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신속 출동이 어려운 대형 교차로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시청 3거리와 한내초교 등 8개 교차로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긴급 차량의 출동 시간을 단축시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 신호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보령소방서와 협의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설치했습니다.